네, 아,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죠. 네. 아, 이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해요, 제가. 그 예전에 제가 베스트 11 뽑을 때도 왼쪽 풀백은 마르셀루를 두기도 했고, 제가 축구를, 뭐 선수는 아닙니다만 친구들이랑 할 때도 맨날 나는 풀백 보겠다 했던 이유도 마르셀루 때문이었어요. 아.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커리어를 뒤로 하고 브라질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제 한창 때 중계를 수빈형도 많이 하셨죠. 아, 엄청 했죠. 그 챔스 연소 우승할 때 토트넘 중계도 많이 하셨었는데 그때 뭐 미넨전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드리블로 말 그대로 진짜 측면을 털어먹는 그 마르셀루 진짜 플레이였죠. 조자룡처럼 중앙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건 마자룡이었어요. 진짜 너무 좀 대단했었고. 맞아 맞아. 마르셀루 하면은 저도 이제 그 공격 적인 풀백의 대명사. 네, 한창 황금기를 우리가 라이브로 봤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좀 떠나거나 뭐 은퇴를 하거나 하는 걸 보면 뭐 라모스 떠난 거, 메시 바르셀로나 그치, 떠난 그치. 거, 이번에도 마르셀로까지 떠나고 뭐 모드리치 크로스에 이제 마이년에 접어든 어제 현재 시점까지 봤을 때 참 뭔가 아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실감이 되는 게 마르셀로가 88년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랑 동갑인데 동갑이고 2007년에 레알 마드리드 가거든요. 맞아요. 그때가 제가 딱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챔피언스 리그 4강 결승 정도는 보죠. 조별리그 이렇게 챙겨보기 좀 어려웠었거든. 네. 근데 이제 대학생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마음껏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마르셀로라는 나 풀백을 좋아하는데 풀백인데 경기를 풀백이 만드네? 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너무 제가 좋아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뭐 은퇴한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선수 생활의 황혼기를 맞이하러 이제 브라질로 돌아가는 건데 그럼 무슨 생각 드냐? 아, 나 좀 나이 들었구나. 아. 내 동갑 또래들이 이제 슬슬 은퇴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오랜만에 입단식 때 사진을 봤습니다. 2006년 11월 14일이었어요. 보니까 아 이때 제가 첫 인상이 이랬었지라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뭐 왜요? 처음에서 마르셀로 봤을 때 호빈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아 그때 머리 짧았죠. 아, 빡빡셀로라고 팬분들이 보셨는데 그래서 약간 비슷하다 맞아, 이런 느낌에서 들었었고 그때 유니폼을 보니까 벤큐 그거더라고요. 그 보라색 삼선.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참 0607 때 굉장히 좀 오래 지났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2007년부터 어느덧 2022년에 34살의 나이로 17세부터 34세까지 이 나이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좀 더 과정 보태면 인생의 절반을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한 거예요. 그렇죠. 플루미네스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제 이적을 하면서 그 당시 600만 유로 현재 한화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80억 원의 이적료를 이제 찍었고 예. 그때 인터뷰의 핵심은 좋은 커리어를 만들고 싶다. 팀의 우승을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했네요. 완벽하게.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쫙 돌려서 현재 시점에서 과연 마르셀로는 그때 이야기를 지켰느냐. 자, 챔피언스 리그 5번 우승을 했고요. 코파 델레이 2번의 우승. 사실 코파 델레이는 레알 마드리드가 1-3-1-4 이후로 유독 좀 뭔가 막아 꼈죠.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아쉽게 이제 최근에는 흘러갔지만 2013-14 시즌이 마지막이었고 라리가 우승 6번.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와 라리가 우승을 들어올리면서 여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스페르 코파 데 에스파냐도 5번. 스페인 슈퍼컵 우승이 올 시즌까지 포함해서 5번이 됐고 UEFA 슈퍼컵 3번에 3회 우승 그리고 FIFA 클럽 월드컵 4회 우승 그래서 베인 스포츠 기준으로 이 스탯 정리가 된 폴을 보니까 545경기 와. 네, 38골 103도움 트로피는 25개 대단하다. 네, 레알 마드리드 역대 선수들 중에 가장 많은 트로피 가장 많은 타이틀을 들어올린 선수가 마르셀루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챔피언스 리그 5번이고 그리고 클럽 월드컵을 그러니까 나갔잖아요. 그런데 4번 다 우승했다라는 게 그렇죠. 진짜 마르셀루의 위엄이고 마르셀루와 함께한 레알 마드리드의 위엄이고 이게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했기 때문에 트로피가 많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마르셀루 정도 되니까 마르셀로가 레알과 함께해서 이 정도 트로피를 함께 들어올렸다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때 해외 이 시즌들의 주역이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황금기를 모두 이 본인이 이끈 주도한 마르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르셀로 레알 마드리드 떠나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골도 갑자기 기억에 남아서 찾아봤던 게 제가 진짜 좀 충격받았던 거. 물론 그날 선발은 코엔트랑이에요. 제 맞아요. 기억에는. 1-3-1-4. 예, 네. 맞아요. 그때 연장에 나와서 마르셀루가 치달해가지고 골을 넣었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야. 내가 라이브로 새벽에 보면서. 그냥
뚫어버렸죠. 그냥 말 그대로. 그게 이제 쐐기골이었으니까 연장에서. 그리고 그때 그 안첼로티 감독 1기 때. 그렇죠. 1기 맞아요. 네, 첫 시즌이니까 그때는 코인트랑이 사실 빅경기 때 좀 중요한 것 같긴 했었어요. 큰 경기는 코인트랑, 평소에는 마르셀로 이렇게 나왔다가 뭐 두 번째 시즌부터 코인트랑 폼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마르셀로가 올라왔고, 지단 시대가 되면서 3연패 주역이죠. 네, 말 그대로 핵심이 되었죠. 안첼로티 때부터 약간 측면 풀백이지만 플레이메이커이자 뭐 사이드 플레이까지 좀 가능한, 말 그대로 팀의 어떤 공격을 풀어주는 선수로 점점 중용을 받았는데, 지단 감독은 아예 마르셀로를 더 핵심으로 기용하면서 현재 이르게 되지 않았나. 뭐 좋은 풀백들을 워낙 많이 만난 호날두지만 개인적으로는 호날두와 가장 호흡이 잘 맞았던 풀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르셀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2016-17 시즌 토너먼트 때 호날두의 득점력이 엄청 폭발했을 때 보면은 마르셀로가 합작도 많이 했었죠. 맞아. 그 마르셀로가 또 그 미넨전 연장까지 가는 혈투에서도 미넨 선수들 발이 다 무거워 있는데 마르셀로 혼자 가볍게 들이밀면서 이리저리 다 요리하고 다녔던 그런 경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풀백은 취향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아놀드나 뭐 여러 좋은 풀백들이 많지만 뭔가 킥으로 풀어주는 풀백보다 드리블 돌파랑 속도로 파괴하는 풀백에 대한 저는 매력을 느껴보죠. 그게 딱 마르셀로였어요. 그렇죠. 무리뉴 감독 때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오면서 현재 이르게 된 마르셀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이제 고별식을 했습니다. 마르셀로가 결국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많이 울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마드리드 팬분들도 역시 슬픔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내 인생 클럽이다. 레알의 유니폼을 입는 건 아름다운 일이었다.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고 그래서 행복했다. 내 가족들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좋은 커리어를 가질 수 있어서 훌륭한 감독과 동료를 만날 수 있어 운이 좋았다 라는 인사를 했고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구단 동료, 코치, 그리고 구단을 위해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고맙고 난 세계 최고 클럽에서 뛰었다.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팀에서 뛰는 걸 지켜본 아이들에게도 고맙다. 주장이면서 나에게 본보기가 되어준 라울에게도 고맙다. 이거는 진짜 이런 은퇴사 때도 나온다라는 게 라울 위험이에요. 그렇죠. 아마 마르셀로가 이제 처음 입단을 했을 때 주장 라울의 카리스마와 엄청 챙겨주고 했지 않았을까. 충성심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꺼내는 얘기인데 라울은 나의 롤모델이었다. 고맙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라울 못지않게 대단한 레전드가 되어서 마르셀로도 역시 왼쪽 풀백에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질문 중에 레알에게 작별을 건네는 게 어렵진 않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레알에게 작별을 건네는 것보다 더 어려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마르셀로가 미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현재를 즐기는 편이다. 내 인생 클럽을 떠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셀로는 지금 당장 내 커리어의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금 레알이라는 최고의 클럽과 이별을 구하는 순간이 더 힘들 것 같다.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하겠어. 인생의 절반을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해낸 것에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럽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울었죠. 스스로에게 울지 않고 평상시처럼 이야기하자고 약속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멋진 여정이었다. 세계 최고의 팀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가 되어 이곳을 떠난다. 레알 마드리드, 세계 최고의 클럽에게 감사하다. 덕분에 매일 아침 미소를 지으며 일어날 수 있었다. 내가 브라질에서 이곳으로 올 때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는 걸 마음에 두고 있었다. 챔스 무대가 꿈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나는 레알에서 가장 많은 타이틀을 얻은 선수가 되어 팀을 떠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중에 레알에서 가장 아름답게 남은 기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이다 라고 답했어요. 아, 그래요? 네. 내가 레알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할 방법이 없다. 오늘이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내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다. 왜냐면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선수 본인이 어떤 야망을 갖고 뭔가 도전을 했을 때, 뭐 선수가 아니고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저 그래가지고 이번에 챔결 보는데 마르셀로는 아예 뭐 출전도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경기장 나왔잖아요. 네. 근데 아 진짜 레알 마드리드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느껴지고 동료를 응원한다라는 마음이 벤치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마르셀로 나올 때 보면. 그래서 마르셀로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아름답게 이별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트로피를 챔스를 또 들어올린 채로 이제 이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점이 마르셀로는 가장 기분이 좋은 순간이 아닌가 싶고 이게 작별 인사는 아닐 것이다. 난 내가 레알을 떠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레알은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농담도 했어요. 언젠가 내가 돌아왔는데 나한테 경기장 티켓을 안 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럴 일은 없겠죠. 네. 근데 혹시 모릅니다. 마르셀로 들어갔는데 티켓 못 챙겼어요. 이러고 약간 몰래카메라처럼 저 마르셀로예요. 머리 스타일 바뀐 거야. 나 마르셀로예요. 이랬는데 저 누구시죠? 페르랑 멘디는 아는데 이러면서 농담하는 그런 어떤 얘기 오갈 수 있죠. 자, 페레즈의 인사. 페레즈
페레즈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셀루, 당신은 레알 역사상 그리고 축구 역사상 최고의 왼쪽 풀백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별을 건넸고요. 최고의 헌사네요, 이 정도면. 네. 레알에서의 경기력을 저는 좀 인상받은 부분들을 네. 요약을 해보면 드리블로 왼쪽을 파회하는데 사실 공격수도 웬만한 수비수와의 1대1을 모두 압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르셀루는 그 특유의 어떤 리듬감이 있어요. 정말 브라질 선수답게 삼바의 리듬이 몸에 배어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마르셀루가 딱 그런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상대하는 입장에서 언제 태클을 가져가야 될지 언제 이 선수가 방향을 잡고 전환할지 예측하는 게 정말 힘들 거라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측면에서 직선으로 돌파도 되고 대각선으로 돌파도 되고 아예 하프 스페이스 가로질러서 그냥 90도 꺾어서 들어오는 드리블 그쵸. 돌파도 네. 되고 또 킥이 그렇게 부족하느냐? 아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밸런스가 좋아서 웬만한 상황에서 킥이나 패스가 동료들을 정확하게 향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죠. 그리고 매력 있는 거? 빠르잖아. 빨라요. 아. 맞아요. 순간 속도로 제쳐내는 것도 많이 봤죠. 볼을 직접 운반하면서 역습을 주도하는 모습들 또 빠른 몸놀림으로 움직임을 넓게 가져가면서 드리블도 드리블이지만 공격 침투할 때 보면 은근히 박스를 침투도 즐겼던 선수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으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공간에 대한 이해가 좋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호날두랑도 예전에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호날두가 예를 들어서 수비를 끌고 측면으로 가거나 중앙으로 가면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르셀루가 그냥 쑥 들어가. 네. 그런데 거기에 박스 안쪽에서 공을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는 패턴, 뭐 움직임의 패턴, 드리블의 맞아. 패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막기가 힘들고 사실 한 3년 전,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단 초기 때만 해도 큰 경기 때마다 마르셀루가 뒷공간을 많이 뚫려서 되게 수비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던 때도 맞아요. 있었어요. 단점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런 수비적인 부분도 경험이 쌓이면서 좀 노련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아무래도 마르셀루의 공격력이 점점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마르셀루를 쓰는 감독들은 이 선수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왼쪽은 누군가가 커버를 하더라도 마르셀루에겐 최대한 전진을 맡기는 그런 그림을 그려줬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마르셀루의 전성기 시대 때는 단점보다는 역시 장점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활약, 태도, 충성심, 그리고 팀의 성과까지. 뭐 성과야 말할 수 없고 저희가 또 한 번 더. 네. 네 가지를 모두 다 이룬 마르셀루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베르토 카를로스의 완벽한 딜을 잇는 레알 마드리드 최고의 왼쪽 풀백이 됐는데 왜냐? 왜 이게 완벽한 세리교체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96년부터 2007년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마르셀루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뛰었습니다. 물론 마르셀루가 입단 초기부터 쭉 어떤 완고한 주전자리를 차지했던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제 생각에는 예. 무리뉴 감독 때부터 점점 이 선수가 좀 주요 풀백으로 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카를로스와 마르셀루의 어떤 그 기록을 비교해봤을 때 예. 카를로스 이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었고 아 근데 카를로스 진짜 저렇게 많은 골을 넣었구나. 68골은 사실 너무 압도적이긴 합니다. 풀백이 예. 카를로스도 전설인 거죠. 그러니까 카를로스 못지않게 마르셀루가 전설인 이유는 경기수도 많고 트로피가 2배 이상 사실상 2배 가까이 지금 넘다는 거 그쵸. 예, 이런 부분들이 역시 마르셀루를 높게 볼만한 또 완벽한 세대교체의 사례라고 우리가 조명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완벽한 세대교체가 같은 국적으로 있을 수가 있을까? 같은 국적으로. 왜냐면 그렇죠. 그래서 풀백이 브라질 풀백이 그 주전 풀백이 그 외우기가 쉬웠어요. 네. 카를로스 카푸 그다음에 마르셀루 알베스 그렇죠. 저는 네. 그래서 예전 그 엘 클라시코가 너무 재밌었어요. 메시 호날두 대결도 있었고 왼쪽에 마르셀로 나오네 상대쪽엔 오른쪽에 다니 알베스네 브라질 뭐, 국대끼리 그쵸. 붙고 아, 네. 서로 충돌하는 그런 맞아, 지점들이 맞아. 많았으니까 아, 아무튼 저 진짜 마르셀로가 그 떠난다라는 얘기가 뭐 갑자기 어제 들리고 이랬던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뭐 이제 떠나는구나 싶었는데 어제 울면서 그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네. 아 너무 약간 아, 감동적이더라고요. 감동적이죠. 네. 네.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맞아. 마르셀루는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됐고요. 그의 말처럼 레알을 영원히 떠나는 건 아닙니다. 또 알베스처럼 마르셀루의 대체를 마르셀루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네. 경기를 보러 오거나 또 레전드 행사 때 많이 이제 초대를 받고 아니면 또 공개적으로 인터뷰 같은 데서도 레알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마르셀루는 많이 추억해주고 만약에 이후에 은퇴를 한다면 피파 같은 곳에서의 아이콘 카드 발매를 우리가 꼭 기대해보는 걸로. 야 마르셀루 아이콘 존나 좋을 것 같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아디오스 마르셀루. 네, 여기까지입니다.